9월 12일 저녁 8시 30분 IYF 강북센터.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온 굿뉴스고 페스티벌. 13기 단원들은 30분 후에 있을 리허설 준비로 분주하다. 긴장된 표정으로 분장을 하고 의상을 다듬는 단원들. 아직 모든 것이 부족하기만 한데 리허설 무대에 올라야 한다니 이만저만 부담이 아니다. 분홍빛 커다란 꽃송이들이 모여있는 중국팀. 함께 기도를 하며 마음을 모았다. 이윽고 리허설이 시작되고 야 화장 그만하고 빨리 머리 깃털 뽑아. 중남미 팀이 무대에 오를 시간. 리허설 무대 위에 오른 단원들. 아직 미숙한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몸을 움직인다. 중남미, 아프리카, 중국, 인도, 그리고 올해 처음 선보이는 남태평양 문화공연까지 단원들이 준비한 밝고 아름다운 문화공연들이 무대에 올랐다. 하지만 부족한 연습 시간 때문인지 박자와 동작이 조금씩 어긋나고 아직 완성되었다고 하기엔 공연이 많이 미흡하다. 남태평양 삐지입니다. 심지어 사회자는 긴장한 나머지 손을 덜덜 떨기도 한다. 김성훈 목사는 단원들에게 냉정한 성적표를 전했다. 그냥 이렇게 겨우 동작만 따라하는 그 정도. 점수로 치면은 한 60점 정도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너무 틀린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 가지 지적하기가 어려울 만큼 많은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은 단원들을 연약한 자신의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바라보게 했다. 내가 잘못했고 내 약점, 내 문제점이 드러나는 건 너무 좋은 거야. 왜냐하면 내 걸 드러내시는 건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려고 나를 손대시는 것이거든. 리허설이 마친 늦은 밤, 다시 연습이 시작되었다. 리허설에서 지적된 것을 기초로 동작을 다듬고 대형을 맞추며 더 나은 공연을 만들어간다. 이제 괜찮다고 할 법도 한데 하나의 동작을 완성하기 위해 연습, 또 연습, 계속해서 연습이 이어진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아직 동작을 익히지 못한 친구를 위한 개인 교습이 진행된다. 익숙하지 않은 댄스를 쫓아가지 못해 풀이 죽은 친구에게 힘을 불어넣어준다. 스텝이 너무 안 맞아서 개인 교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 안 돼요. 연습 진짜 많이 했어요. 괜찮습니다. 아, 맞아. 너무 연습이 잘 안 되는데 아프리카에서 배운 열정으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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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원들은 공연 준비를 계속한다. 그런데 한쪽에 모인 스태프들의 분위기가 무겁다. 자신의 한계를 넘는 어려움을 만나며 급기야 눈물을 터뜨리고 만다. 나도 진짜 나이 진짜 어린데 팀원들은 진짜 어른들이시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맨날 말은 했지만 너무 부담스럽고 도대체 우리 팀 상황 아는 사람은 있는가? 맨날 말을 해줘도 뭐 말해주는 사람 없으니까 그런 것도 너무 힘들고 눈물과 함께 마음의 이야기를 꺼내며 각자 움직이던 팀원들이 차츰 하나가 된다. 하나님께서 귀국 발표회의 모든 단원들을 한 마음으로 이끌고 있다. 늦은 밤까지 계속되는 연습. 촉박한 시간에 답답하지는 않을까? 단원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이 시간을 이겨내고 있을까? 한편, 마지막 경고를 받은 뮤지컬 팀은
밤을 새며 공연을 준비한다. 그간 준비해온 모든 게 무너지고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시간. 부담이 가득하지만 다시 마음을 모은다. 진짜로 제일 심각한 뮤지컬인데 진짜로 이게 공연을 올라가는 것도 감사해야 하고 또 부족함을 또 다 모아서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새벽이라 많이 자랐다. 2월 14일 IYF 인천센터. 긴장될 법한 시간인데 남태평양 팀은 입속으로 간식을 끊임없이 집어넣고 있다. 남학생도 여학생도 즐거운 표정으로 과자를 먹는다. 심지어 다 함께 기도를 하는 순간에도 과자 봉지를 놓치지 않는다. 맛있어요. 아니, 다른 이유가 있다고. 살찌워요. 저희는 살찌워야 돼요. 이렇게 출렁거리는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계속 이런 거 먹으면서 폴리네시아 미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전 공연인 중남미 팀의 빠레아. 그런데 남자 단원 한 명이 박자를 잃고 혼자 뛰어나가 버렸다. 가슴 철렁한 실수였지만 이어지는 실수 없이 공연이 마무리되었다. 대기실로 돌아온 중남미 팀은 그러니까 한 자리에 모여 오늘 공연에 관한 마음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람들의 얼굴이 귀엽게 봐줄 수도 있지만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야. 아, 실수해도 뭐 귀엽네. 실수했네. 실수할 수도 있지. 근데 우리 귀국 발표회를 그 정도 수준으로 본다는 거야, 사람들이. 왜 실수가 생겼는지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귀국 발표회 안에 모든 단원들을 세밀하게 보살피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어지는 문화 공연들은 관객들을 행복으로 안내했다. 웃음을 가득 머금은 단원들은 매 공연마다 기쁨의 춤을 추었다. 열정 가득하게, 우아하고 멋지게 굿뉴스코 해외봉사단 13기 단원들은 감동을 풀어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손발을 맞추지 못해 어려워하던 단원들은 하나님이 선물해준 기적 같은 첫 공연을 아름답게 마쳤다. 2월 15일 춘천 강원대학교. 두 번째 공연 장소인 춘천에 굿뉴스코 단원들이 도착했다. 저희는 굿뉴스 밴드입니다. 악기를 버스로 옮기고 있는 굿뉴스 밴드를 만났다. 아, 공연하는 줄 알고 꺼냈다가 오늘 보컬 오빠 목이 아직도 안 좋아서 오늘도 못한대요. 택시로 버스 왔거든요. 네,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어제 첫 공연에 오르지 못했는데 낙심하지는 않았을까? 저희끼리는 정말 마음이 완전 닫혀 있었거든요. 남처럼. 정말 남보다도 더 심하게. 오히려 더 정말 싫어하는 수준까지, 싫어하는 정도까지 갔었는데 제가 목이 아파서 공연을 못하는 걸로 인해서 다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를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한 명 한 명 와서 저한테 말을 해주고 교제를 해주더라고요. 나 사실 이런 마음이 있었어 이러면서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어제 공연을 못한 게 너무 감사했어요. 공연을 했다면 정말 저희는 불행했을 거예요. 지금 형편적으로 보면 제 잘못인데 제가 목 관리를 못하고 그런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아,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셨기 때문에 내 목을 이렇게 막으셨구나라고 지금 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나 병원 갈게. 무대에 서지 못해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하는 그들. 하나님이 밴드팀에게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차츰 알아가고 있다. 남태평양 팀의 파테파테. 부드럽고 해학적인 태평양 바닷가에 정이 느껴진다. 공연의 백미를 장식하는 퉁퉁한 추장의 댄스. 객석에서는 즐거운 웃음이 터져나온다. 공연을 마친 단원들은 대기실로 돌아간다. 그런데 추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발에서 피가 나고 있다. 급히 진료실로 가는 추장. 맨발로 하는 댄스다 보니 발바닥이 찢어져 상처가 생겼다. 놀래라. 어제 이게 날라갔어요. 근데 세상에 쳐가지고 괜찮았는데. 됐어. 내일 뛰어야지. 코 해야지. 내일요? 응. 네. 죽어도.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죠? 네. 오토치 하신 것 같은데. 네. 받았거든요. 많이 아프고 따끔따끔 거려가지고 좀 신경이 쓰이는데 내일 공연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많이 걱정입니다. 그래, 빨리 낫기를 기도할 것 같아요. 단원들은 새로운 여정을 위해 버스에 올랐다.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가득하다. 오늘은 트루스토리 팀, 소진영 팀장의 생일이다.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갑자기 생일 축하 받으니까 너무 고맙고요. 그 하나님이 그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저희 팀원들의 마음을 하나 이렇게 한 명 한 명 모아주고 이렇게 참 하나로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팀원들의 마음을 바꿔주고 이끌어가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의 되게 일정이 이른 아침, 어디선가 대학생들이 여행 가방을 끌고 하나둘 나타난다. 설날 연휴를 보내려 잠시 흩어졌던 13기 굿뉴스코 단원들이다. 내일 있을 대전 굿뉴스코 페스티벌을 위해 단원들은 다시 뭉쳤다. 지난주 공연의 감동은 마음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네, 설 연휴 기간이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제가 아프리카 팀에 있는데 아프리카 팀 멤버들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이 너무 길게만 느껴졌는데 이제 투어 남은 기간 동안 또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연다는 일을 한다니까 너무 기쁘고 가슴에서 이제 막 끓어오릅니다. 공연이 가까워오고 대기실은 분주해진다. 무대에 오르는 단원들을 빛내주는 멋진 헤어스타일과 분장. 굿뉴스코 페스티벌에 소개되는 다양한 문화의 느낌을 살리기 위한 꼼꼼한 정성이 느껴진다. 비록 공연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스태프들은 붓질 한 번, 바느질 한 번에도 최선을 다하며 축제에 함께한다. 아쉽죠. 많이 아쉬운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분장해준 게 이 해준 얼굴로 막 웃으면서 그 이제 보는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해주는 게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네, 행복해요. 죽을 만큼 기다리네. 대기실 한편이 중남미 팀의 목소리로 시끌벅적하다. 평소 굿뉴스코 활동을 반대하는 문예주 단원의 아버지를 오늘 공연에 초청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짜고 있다. 멋진 영상 편지를 찍어 예주의 아버지께 보내기로 했는데 문! 문을 열고 나와! 예! 예주에게로 달려와주세요! 오실 때까지 쭉 기다리겠습니다! 오세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해외봉사 안 쓰는 걸 되게 정말 좀 반대하시고 그러셨는데 저희 진짜 제가 거기 그 나라를 가서 어떻게 느꼈고 어떤 행복을 가지고 왔는지 진짜 정말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단원들끼리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고맙고요. 아버지께서 이걸 보시고 꼭 정말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행복한 미소를 보여주는 라이처스 스타즈의 건전 댄스. 관객들의 커다란 박수를 받으며 공연이 마쳤을 때 단원 중에 한 명이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 평소 저혈압 증세가 있던 이한솔 단원. 댄스에 몰입하면서 일시적으로 호흡곤란 증세가 일어났다. 한솔이는 말 그대로 지쳐 쓰러질 만큼 뜨겁게 공연한 것이다. 이번엔 아프리카 우모자 팀이 무대로 향했다. 마음을 모으는 단원들에게 라이처스 스타즈의 한솔이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아프리카의 힘이 무대 위에 펼쳐지고 단원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힘을 북돋았다. 온 힘을 다 쏟은 한솔이의 이야기를 들어서일까? 어느 때보다 뜨겁고 진한 감동이 객석을 물들였다. 벌컥벌컥 마시면 차요. 조심해서 마세요. 조심해서. 천천히만 해. 천천히. 와, 그 관객들의 호응이 너무 좋아서 저희랑 관객이랑 하나가 된 걸 느꼈습니다. 힘드세요? 네, 힘들지만 기쁩니다. 단원들은 마지막 합창을 위해 무대에 올랐다. 누구보다 행복했었다는 작은 별들의 노래가 미소에 담겨 올리고 관객들은 그들이 발산하는 기쁨에 덩달아 젖었다. 합창을 마친 예주는 급히 관객석으로 향했다. 그토록 기다리던 아버지가 공연장에 와 있었다. 아빠가 컸었어, 왜? 네? 잘했어. 많이 들었는데. 풀렸다고? 잘하던데? 아버님 다 잘하게 돼요. 함께 모인 예주 가족의 마음에 행복이 흘렀다. 우리 딸이 이렇게 가기 전에는 엄마가 무슨 말만 하면 그냥 틴틴거리고 방문 착 쳐다보고 그랬었는데 갔다 와서 마음을 열고 지가 문을 열 방문을 열어놓고 마음도 열고 아빠한테 가서 얘기하고 우리 딸이 아빠나 엄마를 향해 마음 다쳤었거든요. 근데 마음을 열어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빠가 이렇게 함께 해줘서 참 고맙고 감사하고 오늘 시간 참 행복했습니다. 공연 보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모습 대학생들이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 너무 처음인 것 같아서 너무 감동 깊게 봤어요. 아이들이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마음속에 그 순수한 그 사랑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 딸들 아들도 대학생인데 여기 못 보낸 게 너무 아쉽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정말 보내고 싶어요. 다음 세대에는 정말 세계 리더로서 우리 한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인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공연이 마치고 객석은 텅 비었지만 아직 굿뉴스코 페스티벌은 끝난 게 아니다. 스태프들의 축제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날렵한 손놀림으로 장비들을 해체하고 조심스럽게 짐들을 꾸린다. 방금까지 댄스팀이 열정을 쏟던 무대는 스태프들의 활기로 가득 찬다.
무거운 장비들이 많다 보니 자칫 사고가 나기도 한다. 야, 이거 조심해. 어떻게 다쳤냐? 튕겼어요. 제대로 안 받쳐줘서 튕겼어요. 장비와 소품, 의상 등이 담긴 상자들이 거대한 트레일러에 실린다. 밤이 깊은 시간까지 철수는 계속되지만 스태프들의 얼굴엔 즐거움이 사라지지 않는다. 저희들은 오늘 철수를 마치고요. 음향, 조명 여러 가지 짐들을 싣고 창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스태프들이 있어서 이렇게 멋진 공연들이 나오는데 정말 스태프들을 위해서 응원해 주세요. 파이팅! 전주에서 공연했어요. 지금 저희는 은지 할머니가 주신 김밥과 떡을 먹고 있습니다. 은지 할머니께서 보고 감동하셨대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떡 드시오. 내일 어디 공연이에요? 꼭 바로 와주세요. 다음 날 아침 행사장에 도착한 스태프들이 무대를 설치하고 굿뉴스코 단원들의 새로운 축제가 시작되려 하고 있다. 대기실에서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라이처스 스타즈. 그 사이에 이한솔 단원이 있다. 어제 쓰러질 때와는 다른 건강한 모습이다. 온몸을 던진 한솔이에게 굿뉴스코 페스티벌이란 무엇일까? 체력적으로 조금 약한 부분도 있고 뭐 저혈압 같은 것 때문에 어제처럼 이제 생각지도 못하게 그럴 때도 있긴 하지만 제가 이곳에서 내가 쓰러진다 한들 정말 온 마음을 들여서 내 진짜 내 젊음을 팔아 1년 동안 그들의 마음을 산 것처럼 내 젊음을 팔아서 내 이 힘을 팔아서라도 그분들에게 이제 감동을 선사해야겠다 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끝까지 했던 것 같아요. 쓰러지더라도 젊음을 팔아서라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싶다는 그들. 그들은 단순히 멋지고 좋은 실력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다. 단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경험한 변화와 행복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다. 굿뉴스코 페스티벌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과 자신이 갖고 있는 행복을 공유하고 싶은 것이다. 예주와 아버지가 그랬듯 굿뉴스코 페스티벌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과 자신이 갖고 있는 행복을 공유하고 싶은 것이다. 열린 마음이 서로 흐를 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들은 세상 그 어떤 공연팀보다 더 멋지고 뜨거운 열정으로 행복을 이야기한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알았을 때 진짜 이거를 제 기쁨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때는 다시는 안 와야지. 선배 단원들 보면 정말 뭐하러 다시 오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배 단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오냐고. 너도 기말이 끝나면 알게 될 거라고 했거든요. 팀원들이 정말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미안했던 거, 감사했던 거, 아쉬웠던 거. 그것을 다 듣고 나서 무대 올라가니까 정말 매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한 장, 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